의좋은 형제.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았어요. 가을이 되어 형과 아우는 걷어들인 볕단을 똑같이 나누었어요. 어느 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. 아우는 새로 살림을 차렸으니 아무래도 양식이 많이 들 거야. 아우 몰래 볕단을 더 갖다 줘야지. 형은 자기의 볕단을 가져다 아우의 볕단 위에 올려놓았어요. 그런데 그날 밤 아우도 형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. 아무래도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양식이 더 들 거야. 형님 몰래 볕단을 더 가져다 놓아야겠다. 아우도 자기 볕단을 형의 볕단 위에 쌓아두었어요. 이튿날 아침 형과 아우가 일어나 보니 자기 볕단이 그대로인 걸 알았어요. 이상하다. 어찌 된 일일까? 형과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. 다시 밤이 되었어요. 또다시 형은 볕단을 지고 아우의 집으로 갔어요. 그때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었어요. 누구세요? 아니, 형님 아니세요? 형님과 아우는 서로 볕단을 들고 있었어요. 아니, 내 집에 볕단을 갖다 놓은 사람이 아우였구나. 아니, 제 집에 볕단을 가져다 놓으신 분이 형님이었군요. 형과 아우는 서로 손을 힘껏 잡았어요. 밝은 달이 말없이 형과 아우를 환히 비추어 주었어요.